이번에는 네. 자동차에 관련된 주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대한민국의 진짜 대중적인 전통 중에 또 하나가 차고 사잖아요. 그렇죠? 차 사면 기본적으로 막걸리는 일단 한 번씩 다 뿌리거든요. 무조건 새 차에다가.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 또한 하나의 뭐 차고 사라고 라고 하는 행동 행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구나 차고 사 일단? 간단해요. 차고 사는 네. 일단은 그냥 본인들이 지내셔도 돼. 지내시면서 네. 북어 있잖아요. 네. 북어 네 마리를 사세요. 네. 북어 네 마리를 사셔가지고 네. 이게 차가 앞에 바퀴가 뒤에 앞뒤로 두 개가 있죠. 네. 그러면은 막걸리 한 통을 준비하셔. 네. 그래서 막걸리를 종이컵 같은 데 쓰면 되니까 네. 종이컵 막 일단 앞에 이 북어 대가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게끔 바퀴 앞에다가 이렇게 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놓으세요. 네. 그리고 막걸리를 양쪽 바퀴에다 이렇게 두고 두시고 바깥으로. 네. 네. 그래서 이게 한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후진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막 이 북어를 한번 치고 갔다 다시 또 뒤로 왔죠? 네. 그럼 북어를 빼 네. 빼가지고 그 북어 대가리 있잖아요. 네. 북어 대를 잘라요. 네. 그 자르는 거는 이 나쁜 이걸 끊어낸다는 소리예요. 네. 그래서 북어 대를 다 끊고 이제 그 막걸리 옆에 냅둔 거 있잖아. 네. 그걸 그 바퀴에다 이렇게 부세요. 네. 그렇게 지내면 돼요. 오. 간단해요. 되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네요. 일반인들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막걸리를 그냥 한 바퀴 훑었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.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특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밟고 지나가는 왜냐면 한 번 다 이렇게 네. 이 쳐낸다는 거거든. 네. 우리가 보면 차를 타면 사고 때문에 위험하잖아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사고사를 지내는 거잖아. 그죠? 네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액땜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말씀. 실제로 이런 경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 주인 이제 사례자가 손님이 와서 자동차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었나요? 엊그저께 왔었어요. 진짜요? 엊그제 처음 온 손님인데 네. 아버지가 운전하신다 하더라고. 네네.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작년 올해 분명히 사고가 날 거다. 네. 작년에 안 왔으면 올해 날 것이다. 근데 네네.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사고는 아니거든. 네. 차라는 거는. 그래서 안 그래도 차 사고가 났다 하더라고. 네.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도 해운년이 안 좋으니까 차고사 이렇게 지내서 그 가르쳐줬어요. 아 차고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. 어쨌든 자동차 때문에 조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렇지. 저 운전인데 유독 그 딱 그 시기가 있거든요. 있어요. 그 순간에. 네, 그 순간순간이 계속 있어요. 꺼집어도 계속 이 차만 타면은 뭔가 막 와요 졸음이. 해마다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. 해가 바뀌잖아, 그죠? 네. 우리도 뭐 제사 때, 1년 한 번 제사 지내듯이 차도 어쨌든 하나의 문서야, 그죠? 네. 문서고 내 생명을 지킬 저기 뭐냐 맡기는 곳이란 말이야. 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. 항상 해주세요. 북어 네 마리에 얼마 든다고, 그죠? 그렇죠. 막걸리 뭐 두 한 병에 뭐 얼마 안 하니까. 막걸리 뭐 막 2천 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. 거기서 해주시면은 아마 기운이 틀릴 거예요. 한번 해보세요, 제 말씀 듣고. 알겠습니다. 한번 바로 내일 가서 한번 해보고 전화 주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